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이거 플레어 바지인데요. 이거를 고무줄로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근데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아서 제가 잠깐 동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이게 앞뒤 고무줄을 다할 때랑, 앞은 그냥 벨트로 하고, 뒤만 고무줄을 할 때랑 조금 틀려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려고 동영상을 찍는 거고요. 고무줄을 하더라도 앞에 이 메주름을 그냥 갈 거다 그러시면 메주름을 살린 상태에서 고무줄 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메주름 분을 빼고 엉덩이 둘레가 2.5cm 내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변형을 하시거나 처음부터 변형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변형하시면 힘들으니까 여기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5cm 자른 이 라인이 메주름을 접은 상태에서 엉덩이 둘레가 나와야 돼요. 제가 이거를 엉덩이 둘레를 96인가 한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재보면 여기 이 사이즈를 제가 재볼게요. 8cm 정도 보면 될것 같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12 볼게요. 그러면 20이 있네요. 12. 그러면 20이고, 그다음에 뒷판도 여기를 재볼게요. 이거 다트 접는다고 생각하고 재면 23이에요. 더하기 23. 그러면 43이 나와요. 곱하기 2를 하면 86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엉덩이가 고무줄을 만약에 이 상태로 다트 접고 주름 접고 한 상태로 고무줄을 한다. 그러면은 못 입어요. 그죠? 그러니까 고무줄을 하시려면 엉덩이 둘레가 넘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96을 해볼게요. 그러면 10cm가 모자라요. 여기 엉덩이 둘레선에서. 근데 10cm 갖고는 여러분들이 입고 벗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변형하는 거를 전체 고무줄, 로 했을 때 변형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10cm가 모자라긴 하는데, 입고 벗을 때 10cm 갖고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더하기 6을 더할게요. 그래서 16cm가 더 있어야 돼요. 허리 둘레선에서. 그래서 2.5cm 내려온 여기에서 16cm가 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거 메주름을 안 하면 그냥 진짜 플레어 바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진짜 그냥 할머니 바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메주름은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서 여기에서 메주름을 넣고 전체 고무줄을 하는 거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16cm니까 16을 4로 나눠볼게요. 나누기 4하면 앞판에서 4, 뒷판에서 4를 늘리면 입을 수 있어요. 그죠? 메주름을 한 상태로 입을 수 있게 그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를 늘리려면, 일단 늘릴 수 있는 데는 다 늘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늘리면 여기가 0.5cm 정도가 늘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 늘릴 수 있는 데는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를 늘리면 되는데, 얘를 잘라서, 이거를 제가 할 거라서, 잠깐만요. 이거를 제가 자르고 다시 붙일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옆선에서 자르면 실루엣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중간에서 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그려놓고, 여러분들도 사이즈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자르세요. 여기 중심을 자르고, 밑에는, 여기 보이시죠? 밑에는 벌리지 말고, 여기를 4cm를 벌려보세요. 이렇게. 4cm를 여기서 이렇게 벌리면 여기에서 벌리는 것보다 훨씬 실루엣은 좋습니다. 4cm 벌리시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지금 벌리시지 말고
여기 뒤에다가 산을 하나 이렇게 그려서 양쪽으로 2cm, 2cm 벌려야 됩니다. 그냥 제가 지금 한 것처럼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밑에 중심, 밑에까지 다 선을 그려서 이렇게 맞추시고 여기서 4, 여기 기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2, 양쪽으로 2cm, 2cm에서 이렇게 벌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중심선이, 센터라인이 변한 거예요. 그죠? 변형이 돼서. 되셨죠? 이렇게 해서 여기 4cm 벌려 놓으시고, 그러니까 전체 6cm의 그 여유분이 있는 상태예요. 엉덩이 둘레선에서. 되셨죠? 이렇게 해서 늘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뒷판, 앞판 볼, 뒷판 볼게요. 뒷판이 잘렸겠네요. 자, 뒷판은, 자,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판이 잠깐만요. 네, 이렇게 판이 변형되지 않은 상태가 이제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자, 뒷판은 여기 다트가 지금 2.5cm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뒷판은 1.5cm만 늘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뒷판도 4cm를 늘리면 되는데 여기에 2.5cm가 다트 분량이 포함돼 있어서 4cm에서 4-2.5cm를 하면 1.5cm만 얘는 늘리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1.5cm만 늘리면 돼서 얘도 똑같이 중심을 그려놓으시고 밑에까지 다 양쪽으로 0.75, 0.75 이렇게 하시면 되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1.5cm 늘려서 중심 밑에 맞추시고 여기가 공교롭게도 이걸 제가 복사해서 써서 그래요. 이렇게 여기 기준입니다. 허리 2.5cm 자른 거 기준. 이렇게 해서 이렇게 1.5cm 늘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재보시면 여기 이 둘레가 엉덩이 둘레선에서 6cm 여유분이 들어간 거라 입고 벗기가 불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고무줄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앞에는 벨트를 그냥 하고 뒤만 고무줄로 하는 경우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에 지퍼 있는 경우, 지퍼를 그냥 쓰는 경우, 두 번째는 지퍼가 없이 그냥 뒤 고무줄로 해서 입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경우가. 그래서 뒤를 지퍼로 하는 경우에는 여기를 고무줄 그냥 들어가는 그 고무줄 넣는 정도의 자글자글한 그 느낌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그 앞에 지퍼를 하는 경우에는 여기만 그냥 신경 쓰면 되고, 근데 지퍼를 앞에 지퍼를 안 하는 경우에는 여기를 더 많이 벌려줘야 되고, 자, 첫 번째 거 앞에 지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자, 이거를 여러분들 헷갈릴지 몰라서 제가 여기를 접을게요. 접어서 중심을 좀 잡을게요. 자, 이게 이 지금 잡았던 선을 이렇게 그려서 패턴의 중심으로 쓸게요. 앞판은 그냥 쓰시면 되고 뒷판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뒤를 고무줄로 할 경우에는, 자, 여기 이렇게고요. 자, 밑에는 그냥 0포인트 그냥 놓으시고, 자, 위에만 이렇게 벌리시면 되는데요. 앞을 지퍼로 하는 경우에는 여기가 지퍼가 있으니까 엉덩이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돼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 고무줄을 넣어서 자글자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모양이 조금은 있어야 되니까 여기를, 자, 여기서부터 이거 중심 자르는 건 똑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가 아까 22.8cm 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에, 자, 반만 제가 넣을게요. 이거를 여유분을 많이 주면
그 자글자글하게 셔링이 잡히는 부분이 많아지는 거죠. 그죠? 네, 제가 반만 줄게요. 이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서. 자, 11cm를 제가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뒷판에서만 11cm를 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2로 나누면 5.5cm네요. 그죠? 2로 나누면 5.5cm. 5.5. 5.5cm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밑에는 0포인트, 위에는 여기 기준으로 2.5cm 자른 거 기준으로 이렇게 놓고 이쪽도 밑에 0포인트 여기랑 얘랑 만나는 데서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하고 이 라인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이렇게 연결 되셨죠?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식사 방향이 이제 얘로 변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벨트 만들어서 여기에다 올리시면 되고, 이거 뒤에만 고무줄 하는 게 어디에 있을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앞판 가볼게요. 자, 앞판은. 아, 요거를 올리셔도 되는데 요게 0.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다 벌릴게요. 여기도 똑같이. 자, 여기에다 제가 그냥 할게요. 0포인트. 여기 했던 4cm.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돼요. 여기 벌려서.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직자 말고 곡자 써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게 지금 여유분이거든요. 여유분이 지금 얘인데, 이 주름을 그냥 넣을 거예요. 그래서 주름을 여기에다 그냥 넣으셔야 돼요. 이게 주름 양이, 자, 요거 3.5cm 정도 되거든요. 여기 3.5. 자, 이쪽도. 네, 이쪽은 4cm네요. 주름이 여기 4cm. 그래서 이거 주름. 자, 이 선을 수평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세요. 4cm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서, 자, 6.5cm네요. 6.5. 여기가 이제 주름 박히는 선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접어서 외주름 이렇게 하고, 나머지 지금 그 여유분 줬던 8cm는 고무줄 분량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앞뒤판 고무줄 할 때는 이렇게. 그래서 8cm 벌려놓고 주름 위치 다시 수정한 다음에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해 안 되셨으면 전화하세요. 제가 혹시 전화를 못 받으면, 그 동영상 찍을 때는 제가 전화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전화하셨으면 제가 못 받으면 동영상 찍고 난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네, 이렇게 수정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머니는 아무 그, 변화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마칠게요.